네, 오늘 장 간판 줍니다. 세움경제TV 홍희진 대표,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홍희진 대표께서 오늘 장 간판주 주목하고 계신 종목 선정 이유와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오늘 특징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돋보였던 종목이고 사실상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돋보인 종목들에 대한 뉴스가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죠.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을 이제 승인을 했다. 후보물질을 보니까 GBP510이라는 이제 후보물질에 대해서 임상 3상을 허가를 해줬는데 우리나라 지금 기업 중에서 이제 최초고요. 이제 이게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1호를 이제 보유하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구가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좀 잡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자체보다도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이제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1분기에 대한 어떤 중간 결과값, 그러니까 내년 1분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아직까지 좀 한창 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고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장중에는 이제 상한가까지도 좀 안착을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좀 나타났는데 일단 1분기에 대한 시간이 많은 만큼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완제품이 나온다 해도 우리나라 제품을 전 세계에서 조금 많이 써줄 것인가 이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앞으로의 기대감을 조금 더 갖게끔 만드는 건 분명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추격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추격을 좀 지향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지수가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많이 빠진 종목이 뭐가 있는가 이제 이분이 좀 포인트를 맞춘 전략이 조금 더 좀 적합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 요 정도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든 종목이 그렇죠. 급등했다면 거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급락도 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 들어가는 건 조금 지향해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조선일 대표께서는 오늘 장은 어떤 종목을 좀 보시면서 좀 선정 이유와 함께 전략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먼저 말복인데 오늘 보양식 좀 드셨습니까? 삼계탕을 좀 드셨으면 좋으실 뻔했는데 오늘 그러게요. 장이 별로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복에 좀 맛있는 음식, 보양식 드시고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식은 시장이 안 좋을 때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급등을 하다가 또는 우상향을 하다가도 강하게 조정이 들어올 때도 있긴 하지만 오늘 조정은 그렇게 깊지는 않죠. 심지어 오늘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뭐 가석방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지지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이런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스팅인데 네. 스팅의 이제 잉글리시맨 인 뉴욕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And I look candle is bright than the sun. 예. 낮에 떠 있는 태양보다 밤에 켜 있는 촛불 하나가 더 밝다라는 뜻인데 이런 때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거나 좀 장이 우울할 때 강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징주는요. 예, 코스닥에서 오늘 아침부터 반짝반짝 빛났던 종목 푸드나무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 종목은 네. 실적 기대주로 많이 그 할인보다 푸드나무가 보이네요. 네, 그렇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10시 이전부터 상한가로 진입을 했는데 회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에 전분기 대비 무려 한 66.1%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래서 500억 이상 매출 이익을 봤다라고 그러는데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뭐 좀 생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상장돼 있는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상장돼서 여러분들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B2C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음식을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간편 건강식 그리고 유통과 OEM을 생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을 제공해서 그 플랫폼 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시대가 트렌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웰니스, 피트니스 그리고 뭐 다이어트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회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디어 콘텐츠도 점진적으로 이제 사업 부분에서 확진을 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을 보면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식품, 특히 이제 웰니스나 피트니스, 다이어트에 맞는 음식들을 플랫폼 상에서 이제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특히나 제품 생산뿐만이 아니고 기타 콘텐츠까지도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나 두 개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NFN 프레시 같은 경우는 식육 판매, 상품 중개, 그리고 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주식회사 FN 어니스트는 식품 프랜차이즈, 거기다가 식자재, 그리고 유통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 한 3년, 상장하고 2018년도 상장하고 그동안 한 3년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금년 2, 4분기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500억을 넘어가면서, 그 2분기 때부터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성장성이 보니까 플랫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자회사가 또 식육 판매를 하고 있어서 오늘 또 실적도 잘 나올까 해서 29% 급등하면서 푸드나무가 오늘 뭐 삼계탕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스 역시 29% 급등했습니다. 29% 정도 급등한 상태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